자, 언니, 우리 아저씨랑 좀 나이 차이가 나네. 근데 언니가 이쁘장이하고 반반해갖고, 막 남자 좀 많이 홀리게 생겼네. 언니가 근데, 이 아저씨랑 어떻게 살까나 좀 궁금하다. 왜냐면, 우리는 말할 이렇게 이런 점을 보시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느낄 건데, 우리니 사주도 세지만, 이 끼가 너무 많아갖고, 이 나이 조금 있는 아저씨하고,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하네요. 근데 아저씨가 너무 자상하고 능력도 있고, 우리 일을 완전 말하자면 졸졸졸 따라다녀가지고, 언니가 말하자면 재혼 안 하고 싶었는데 재혼한 것 같은데 재혼 아닙니까? 딱 보니까 재혼 딱돼 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귀신 아이가, 그죠? 근데, 아저씨가 너무 우리 일을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 언니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아저씨를 좋아하지만, 뭔가 항상 빈자리와 허무함과, 뭔가 만족을 못 한단다. 그래서, 내, 미안한데 한마디 할게.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래야 되나? 술집이든, 노래방이든, 어디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좋아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아저씨가 제가 볼 때는 그걸 구속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내가 볼때 이게 참지를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새끼, 섹스, 쉽게 말하면 잠자리.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걸 못하는데 아저씨랑 이게 해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만족을 못해서 너무 답답해 한다. 지금 깝깝하다 지금 할머니가 소리가 나오시는데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재혼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하고 좀그 부분 있고 제가 좀 새끼가 강한가요? 새끼가 너무 강하고 언니는 미안한데 남자 없이 못 사는 사주다. 우리가 스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 우리 언니는 10명이면 미안한데 10명이면 10명, 100명, 100명 다 좋아한다. 이걸 너무 좋아해서 본인인데 내가 볼땐 어떻게 이 아저씨랑 재혼했는지도 나는 신기하다. 근데 내가 볼땐 아저씨가 굉장히 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아저씨가 좋고 본인은 완전 공주같이 떠받들고서 그냥 막 내가 뭐 잠재의식으로 이래 아저씨랑 살면 돈하고 그냥 아저씨가 좀 풍부럽게 살면 내가 이런 새끼를 좀 내가 묶고 가겠지 해서 내가 볼 때는 언니가 혹해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도 내가 보니까 이게 잘 이게 안 눌리지고 안 그거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언니가 왜 이걸 보니까 지금 재혼인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신의 바람, 인간의 바람, 풍파의 바람이 불면서 남자의 바람이 불었거든. 그래서 바람 아닌 바람이 불었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죠. 아저씨가 너무 언니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언니는 남자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언니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옛날부터 그말 있잖아. 요리조리 피해도 바람 날려는 바람 날고 요리조리 할도 할 놈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딱그 할머니가 딱그 말을 한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도 불었다 이 말씀을 하거든. 이 무슨 말이야? 젊은 사람인지 조금 어린 남자가 하나 보기 친친단 말이에요. 누구야 이분? 네, 지금 젊은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 남편 아들이거든요. 예? 남편 아들. 그래서 이거 하실 때이 아들도 지금 같이 좀 사주 본다고 넣으신 거야? 네. 뭐 이런 같은 일 나는네. 니미 아니겠냐? 언니야, 들어봐라. 아무리 있잖아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개족 같은 세상이 바뀔 때도 어떻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언니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이 아들도 이 아들도 내가 볼 때는 엄마가 그리워. 그리기는 그리워. 근데 어떻게 두려워, 어떻게 하다 바람이 일어났대? 엄마 미치겠다. 이 아저씨 사실 압니까? 내가 볼땐 모르긴데.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더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언니, 30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나이에, 과연 이게 될까? 근데 야가 지금 이 아들로 보면 애기가 뚜렷하게 들어오거든. 언니는 약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밭이 약해도 씨가 좋으면 좋다고. 근데 이 아저씨도 자기가 은근히 언니가 나이가 있어도 돈이 있으니까 자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다 하면 그 말씀을 하거든. 근데 이 아저씨는 지금 이제 씨가 내가 볼 때 거의 없어. 근데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언니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언니는 안 되는데 이 아들이 뭔데 혹시 임신했습니까? 임신병자 같네. 야, 니 또라이 애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도 어째 그러면 니는 아빠하고도 자고 신랑과 이 아빠하고도 자고 아들하고도 자는 사이가 니 정신 어? 아니 아무리 세상이 있잖아 뒤집어진데도 그 이 아저씨가 내부터 언니 없으면 마 진짜 누구 말대로 이거 지금 이거 하나 이거 이 땅에도 밟으면 아까볼까 싶어서 본인한테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볼 때는 이 아저씨가 아픔이 있다 본 마누라가 바람나서 나갔다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언니가 이 짓을 또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났어요? 신랑이 바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같이 생활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샤워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뒤에서 탁 툭치더라고요. 그래 저도 모르게 저도 마음속으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서 계속 지금 신랑 모르게 이렇게 계속 없을 때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같이 계속 지내고 있고. 근데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계기가. 계기는 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감정이 없었는데 아들이 조금 저한테 조금 그런 감정이 있었나 봐요. 엄마가 없다 보니까 일찍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감정을 느꼈나봐요. 그러다가 저도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얘를 남자로 자꾸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 언니가 미쳤나. 남자로 보인다고 야가. 네. 언니 정신병 어? 왜냐면 언니 이거는 못할 짓이다. 내 아침부터 진짜 말하자면 우리 아직까지 음력 아니지만은 정초부터 할머니가 좀 미쳤다. 언니 아내는 나 한양이 같은 년이 아무리 언니가 있잖아 그래 언니 내가 볼 때는 새끼 없이 못 살고 있잖아 남자 없이 못 살고 섹스 없으면 못 살고 내가 볼 때는 좋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좀 약하겠지 그러면 한 번씩 이 아저씨 돈도 많고 그래도 이 아저씨 놓치면 안 되니까 다른 데 갖고 몸을 풀든지 다른 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오면 되지 어떻게 바람이 나도 일어나고 났냐고 어? 언니야 이거는 아니야 어?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낳고 싶다고? 네. 언니,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이거는 사랑해. 너거는 있잖아. 미안한데, 섹스에 빠져갖고, 너거는 잠자리 지금 뒹굴어갖고, 그, 입니다. 야, 나, 이, 그, 언니, 니가 더 나쁜 년이 왜 문제냐? 젊은 놈 있잖아, 말하자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야가, 말하자면, 이런 것도 모르는데, 본인의 이게 맛을 알아갖고, 이 야가 지금 더 몸 빠져나온다. 그러면 야를 구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리고 이 얘기를 겁나서 여기 앞 여기는 할아버지고 여기는 아빠고 여기는 또 여기는 엄마 있다가 또 부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언니는 어떻게 되겠는데? 언니 그 집 다 죽는다. 이 아저씨 있잖아 성품이 착한 것 같아도 억수로 무서운 성격이다. 그래갖고 있잖아 너그 있잖아 둘이 죽이고 같이 죽든지 한 구덩이 파고 어? 한 곳에서 죽든지 있잖아. 이 아저씨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거는 완전 정신 나간 짓이야. 어? 이게 제대로 되는 거가? 어? 이거는 있잖아. 하늘이 있고 있잖아. 땅이 있고 세상이 있잖아. 아무리 이치가 있잖아. 정신이 나고 남자한테 미쳐갖고 새끼에 미쳐도 남자한테 미쳐도 이 짓은 하면 안 되는 기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아저씨가 어? 여자에 대한 마음이 억수로 없었는데 본인한테 너무 작았고 진짜 애기 어릴 때부터 내가 볼 때는 엄마의 정을 못 끊겨서 진짜 세 사람이 한번더 잘 살아보려고 이 아저씨가 큰 마음 먹고 우리 언니 선택을 했대요. 근데 두 사람이 이 짓을 하면 이 아빠가 어떻게 살겠노? 어? 이거는 이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다.
어? 그리고 이 아들도 지금 언니한테 미쳐 있지만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절대로 오래 안 간다. 내가 그래도 무당을요 2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봤지만 비슷한 사례는 또 많이 왔어요. 근데 이래갖고 아기를 낳았고 있잖아. 그 아기는 무슨 죄인데? 아기는 무슨 죄인데? 아기 있잖아. 나하고 행복할 것 같나? 아기는 아기대로 있잖아. 정말 상처를 받고 이 아들은 아들대로 받고 본인은 본인대로 받는 거야. 이거 다 정리해요. 이 아드님하고 이 아드님하고 회개해가지고 우리 병원 가서 이거 진짜 못할 짓이지만 병원 가서 치우시고 응? 치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치우시고 이 대주 김씨 대주님한테 아빠한테는 아들이 어? 이제 지금 돈이 많다며. 네. 그래서 외국 나가고 자리도 잡고 어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하자고 하세요. 아니야 언니야. 이거 있잖아. 니 진짜 미친년이고 이미 처음을 받는다. 이 아저씨의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하려고. 둘이 외국 나가서 도망가고 살고 싶다고? 네. 정신 나가. 야, 니 한번 요하게. 니 이거 있잖아. 외국에 나가갖고도 니가 이거 사람들이 이런 나이 차이 나갖고 이렇게 하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래갖고 이게 끝까지 이뤄지는 거 봤어요? 울기는 왜 철고 지랄인데? 어? 뭐가 슬퍼서 우는데 이 한 남자 인생을 다 조지놓고 이 정신 언니 진짜 미친 얼굴만 얼굴이 이쁘면 있잖아. 아무리 얼굴이 이쁘댔잖아. 얼굴 까버렸잖아. 옳게 해야지. 나는 막 이 손이 들려서 말을 못 하겠네. 무슨 그러고 이런 걸 전보러 온다고. 야 너 있잖아 언니야 이런 거 있잖아. 점집에 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진짜 창피스럽다. 어? 어디 있잖아 다른 스님한테도 가도 있잖아. 있는 짓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신령님이 있잖아. 뭐 장난이가 다들. 언니. 언니. 네. 똑바로 들으세요. 네. 이 얘기 있잖아요. 네. 정리하시고요. 네. 아들 외국 보내시고 이 아저씨 어? 자기 네. 목숨 자기 끊게 하지 말고 이 집에 다 숙대밥 만들지 말고 죽이지 마시고 어? 그냥 네.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언니가 마음만 잡고 어? 이 아들만 모르면 내가 이 아들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애들이 너무 좋지만 막말로 남자가 있잖아. 어떤 년을 갖다 대도 안 좋아하는 놈이 어디 놓고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그래갖고 내가 볼 때 있으면 그거 갖고 또 다른 아들 만나갖고 있잖아. 살든지 한다. 우리 언니만 마음 잡고 입 딱 닫으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도 여자 생기... 아 그걸 생기는지 말지 니가 뭔 상관이고. 아 벨크업증을 다 하고 자빠지네 얘는 X이고. 그 일단 외국 보내요. 아니 여자가 생기든가 말든가 뭔 상관인데. 니네 것도 아닌데. 니네 것은 김치 아저씨잖아. 이 언니는 무슨 이 아저씨하고 둘이 뭐 같이 무슨 뭐 남자들은 뭐 세상에 남자 다 지껀지잖아. 진짜 정신 나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만하세요. 정리하세요. 예? 대답하세요 빨리. 네. 그리고 언니 이런 걸로 있잖아요. 점집 가서 보지 마세요. 할아버지 하면 욕먹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어? 그리고 남자도 세상에 이 젊은 아를 말하자면 인생을 조지지 말고 언니도 이 아저씨하고 새해 출발했으면 이 아저씨도 정말로 본인 너무 이쁘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이게 한 번씩 사람이 있잖아. 언니 정말 미치듯이 한 번씩 돌아갈 때가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언니가 약간 좀 미쳐있고 이 새끼를 너무 좋아했지만 정말로 이 아저씨한테 다시 마음 먹어갖고 같이 행복하게 나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행복해질까요? 언니가 마음 어떻게 먹는 것 따라서. 네. 아셨죠? 네. 빨리 이 아드님하고 해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빨리 병원 가시고. 네. 어? 네. 참네. 이 언니 이 나이 참 세상에 애기 가진 것도 대단하다. 밭이 약한데 씨가 좋으면 진짜 누구 말대로 옛날에 어른들이 그 한다더만 그 말이 딱 맞는가 봐 참네. 아이고야 내가 아무리 귀신밥을 먹지만 귀신이 국가로 오시란다 할매가.